자, 봅시다. 3문화평 화작 들어가겠습니다. 화작 문제는 이번에는 진짜 솔직히 너무 쉬워서 제가 좀 해드강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 45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 45번 문제 같은 걸 여러분이 좀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요 문제는 이런 유형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화작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 12, 13문 안에 풀수 있다면 정말 좋거든. 근데 이게 화작을 어떤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 거시적 독해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딱딱딱 지문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봅시다. 자, 보시면 43, 45번입니다. 가은은 편집장이 기자에게 보낸 요청이고, 뭐라고요? 편집장이 기자에게 보낸 요청이래요. 자, 나는요. 그에 따라 기자가 작성한 초고의 아하하. 선생님, 화작 종결자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 초고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우린 무슨 생각이 들죠? 미완성의 글이다. 무슨 글이라고? 미완성 글이구나. 그럼 미완성 글이라면, 미완성 글이라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수정 보완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편집장이 요청했습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하, 기획 기사. 식품 안전에 대한 거래. 이와 관련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잠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주제로 글을 써주세요, 이거야. 이런 걸로 기사를 쓰자, 이거죠. 글에는 제도의 취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취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제도의 취지가 잘 살리지 못한 이유. 그렇죠. 문제의 원인이 나오겠죠. 그 다음,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주세요. 아, 문제 해결 방안이겠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단락별로 취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겠지. 뻔하지 않니?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초고 갑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추적 관리 제도는,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는,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의 각 단계별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그쵸, 이거 달력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뭐야?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래. 먼저 정의가 나왔어. 먼저, 그렇지. 이걸 설명해 줘야겠지.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문제가 된 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다. 자, 두 가지 취지가 나왔어. 여기까지가 뭐다? 만들었다까지가 취지야. 우리가 앞에서 취지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우선 첫 번째. 뭐라고? 이력 정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식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문제가 된 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여기가 바로 1번에 하나 됐지? 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거야. 도대체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이런 게 나와야겠죠. 이제 취지의 원인이 나올 겁니다. 갑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1번 첫째야.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거야. 자, 가볼게요. 자, 식품 이력 정보는 식품의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이력 관리 시스템. 조회하는 방법이 번거로워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이거지. 아. 소비자들이 이 이력을 조회하고 싶어도 너무 번거로워. 그래,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죠. 자, 둘째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가 식품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원하는 식품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 거기까지 갔어. 조회하려고 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식품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거야. 뭐야, 이거. 힘들게 번거롭게 갔는데. 없다 이거죠. 갑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는 식품의 이력 정보 의무 등록 식품과 잡아 두 가지가 있대. 의무 등록 식품이 있고 자율 등록 식품이 있대요. 구분하는데 후자의 경우 등록률이 매우 그래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니 솔직히. 그렇죠. 이런 경우라는 거죠. 자, 등록률이 매우 저조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겁니다. 요거야. 문제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렇지. 조회하는 방법이 번거롭다. 두 번째는 뭐다? 그렇지. 등록을 안한 식품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겠죠. 해결책 갑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뭘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간편하게 해주겠지, 조회를. 자, 관계기관에서 식품이력 정보 조회 방법을. 자, 우선 갑니다. 1번. 조회 방법은 뭐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뭘까? 자율 등록을 좀 뭐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참여 업체에게 뭔가 지원을 줘야겠지. 됐죠? 오케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식품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업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다. 45번 갑니다. 보완하는 거다. 잘 들어봐. 우선 선생님 벌써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첫 달러 취지가 나왔지. 두 번째 달라. 이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취지가 살리지 못한 이유. 취지 X 이유가 나왔고요. 이유가 1번, 2번이 나왔어. 그렇죠? 오케이. 세 번째 달락은 뭐야? 그렇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 방안이 뭐야? 1번, 2번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쫙 찢어지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보가 정리가 됐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대단히 쉬워져. 갑니다. 45번입니다. 보완하는 거다. 똑바로 읽어. 선지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자, 저는요. 대단히 쉽게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봐봐. 정답률이 61%밖에 안 돼. 대부분의 식품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식품 포장지에서 찾기도 어려우며 일단 찾아낸 번호를 통해 조회를 하더라도 숫자를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거 뭐죠? 그렇지. 뭐 끝났잖아. 지금 두 번째 달에 첫 번째. 요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조회가 어렵다. 이거죠. 번거롭다, 이거죠. 그런데 일부 기업은 식품의 QR코드, 사용하여 편리하게 식품 이력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 이력 정보를 확인하게 한데, 이처럼 QR코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될 수 있게 관계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야? 그렇지. 세 번째 달에 첫 번째. 요 방안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오케이. 자, 요까지 딱 읽은 다음에 몇 번? 1번 선지. 됐죠? 여기까지 1을 활용하여 끊고. 소비자가 식품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자, 식품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 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그렇지. 이 문단의 첫 번째 거 아까 요거였죠?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거겠죠. 자, 봐봐. 그러면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어려움 겪고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번호를 다 입력해야 된다. 이런 게 구체화하겠죠. 오케이, 1번 맞아. 2번. 1위를 활용하여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 번째 달락이 첫 번째 거잖아. 내용을 보완한다. 그렇죠. 그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야? 구체적 방안으로. QR코드가 있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면 되네. 요까지 맞아요. 그럼 1위 가볼게. 2. 보자. 보건당국은 한 달 전 50여 곳 학교에 발생한 2,000명 정도의 대규모 식중독 의심사고의 원인이 케이크 크림 제조에 사용된 식재료에 오염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식품은 식품이력 추적 관리 시대 자율 등록이야. 해당 업체는 식품이력 정보의 추적을 위한 정보를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럼 이거 뭐야? 두 번째 달락의 두 번째 거잖아. 자율 등록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렇게 벌써 들어오는 거죠. 그럼 가봅시다. 몇 번 선지? 3번. 식품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초래된 문제점의 사례다 이거야. 자, 그렇지. 첫 달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돼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생들이 3번을 되게 많이 썼대요. 이게 두 번째 달락인 줄 알고. 아니지. 1문단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커다란 문제점이죠. 3회 1위 가볼게요. 소비자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된 경로야. 저는 여기 화작 해설 강의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아무튼 볼게요. 알게 된 경로. 언론 매체가 제일 높고요. 교육 또는 홍보, 그렇죠? 식품 포장지, 누리집 뭐 이런 거. 홈페이지겠죠, 누리집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니다. 3회 1위 활용하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뒤집한다. 잠깐. 그러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3문단에 나와야 돼. 하지만 3문단에는 요 두 가지 방안밖에 안 나왔어. 소비자가 알게 돼야 된다. 소비자들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3문단에 없어. 얘들아, 알았지? 그럼 뒷받침할 수도 없지. 그 다음 4번이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 5번. 자,
기업의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 봅시다. 보니까 인프라 비육, 인력 부족 이게 크네요. 갑시다. 3회 활용하여 자율 등록 식품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그렇지. 지원 방안 나왔었어요. 여기까지. 인프라 확충, 인력 지원 등이 있다는 내용을 3분단에 추가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걸 통해서 추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5번 선지도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이 조금 세밀하게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문화평 합법작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작문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작문 할 때도 토론은 어떻게 읽지? 아, 토론 그냥 읽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론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된다. 토의는 어떻게 읽지?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쉽게 화작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4월 합평도 잘 보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멋진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